우리나라에 있는 각 도의 도청 소재지를 알아오세요. 자, 따라해봐요. 우리나라에 있는 각 도의 도청 소재지를 알아오세요. 오늘 언어 전달은 뭐야? 우리나라에 있는 깍두기와 소세지를 알아오세요. 깍두기와 소세지? 기다라! 내 필통과 적으면 어떡해. 우찬이 왔구나.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니네 선생님도 그렇지 무슨 깍두기하고 소세지를 알아갖고 오라 그러니? 깍두기와 소세지요? 그래 니네 오늘 언어 전달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각도의 도청 소재지를 알아오세요. 이건데요? 뭐야? 아니 너 어떻게 각도의 도청 소재지가 깍두기하고 소세지가 되냐?